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만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주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그룹 사역과 소그룹 사역과 1대1 양육과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 산발이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대그룹 사역의 주된 사역인 주일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1대1 양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말씀의 터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질 때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리며 믿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와 하늘 왕국의 복음을 알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24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당신이 말씀 사역을 위해 특별 집회에 초대받아 길고 지루한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산을 건너고 물도 건너며 심지어 여러 어려움도 마주했습니다. 마침내 도시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사람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영 인사가 끝난 후 당신이 열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집회를 시작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도시에는 우리 12명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오직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해결책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언급된 바울의 질문과 12명의 제자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복음에 열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다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 땀 한 땀 수놓기 곧 세 달간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듣는 이가 아무리 적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명과 함께 일했고 그들에게 사역했으며 함께 전도활동을 시작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갔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온 도시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 에베소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한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놀랍도록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서신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강력한 부흥과 말씀의 능력은 당시 소아시아 전역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은 인원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반응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에 넣어주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며 반응하도록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세워진 충성된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그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며 그리고 말씀을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건축되어지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열매를 나의 시대에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을 따라서만 반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한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력을 얻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말씀의 능력은 더욱더 세력을 얻고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서 열방에 의의 길을 가르치고 성령을 부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서 열방에 의의 길을 가르치고 성령을 부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